stay on the mine. I don't want to be blown up. I better not coming to Indonesian water. 중국 어선 수백척이 지난 5년간 남중국해의 필리핀 베타제 경제수역에서 때로다니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의 산호초와 어류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녹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미 위성사진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가 12일 밝혔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미국의 시뮬레리티사 대표인 리지더는 이날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위성사진을 비교하며 중국 어선들이 때로 정박하며 쏟아내는 오물로 인해 이 지역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스프레틀리 군도 안에서 유니언 뱅크라고 알려진 고리 모양의 산호초에서만 6월 17일 하루에만 236척이 촬영됐다며 이들 어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분이 바다에 쌓인다, 스플래틀리에 정박하면서 온갖 오폐수와 쓰레기를 산호초로 쏟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인분 오폐수 투척에 따른 자연재앙 주장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고 기존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인분과 오폐수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020년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수건의 해양 쓰레기가 2년 전에 비해 45% 늘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해에서 건너온 해양 쓰레기 중 95%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수거된 장소는 바닷가의 해안 쓰레기가 69%였습니다. 바닷속에 쌓인 침적 쓰레기는 25%,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는 6%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바다가 지들 쓰레기통인 줄 압니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바다에 다 버리고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환경파괴 주범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진핑은 2020년 9월 22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하기 전에 바다의 쓰레기와 인분 오폐수나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게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입니다. 이상입니다.